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. 또 이렇게, 많이 또 주문을, 2탄을 또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해봅니다. 정말로 이 꽃은 키울수록 매력쟁입니다. 키울수록 매력쟁입니다. 이런 꽃은, 아젤리아를 심어서 키워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. 꽃이 오래가고, 너무 키우기 무난하고, 키우기가 굉장히 무난합니다. 그래서 참 아무 데나 잘 되고 꽃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이 아젤리아 키워보세요. 물만 주면 됩니다. 물만. 이 물만 주면 되거든요. 이 흙도 너무 좋아서 그대로 연탄가리로 하면 됩니다. 이거는 미션인데 4,000원짜리. 너무 무난합니다. 참 키우기 쉬운 꽃인데 남 분은 아젤리아가 노지 울동인데 굉장히 잘 됩니다. 큰 대품 노지에서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꽃은 좀 늦게 피죠. 꽃이 늦게 피죠. 노지에서는 꽃이 아직 멀었습니다. 이렇게 와 정열색입니다. 굉장히 예쁘죠. 4,000원짜리 이게 이하입니다. 이거 이렇게 4,000원짜리 사다가 4년 키웠죠. 4년. 이거 좀 보세요.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쫙 위로 올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? 분재식으로 철사 밑에 감아주고 분재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. 이런 식으로 키우면 너무 분재도 키우기 쉬운 게 아젤리아입니다. 요런 것도 분재로 키우기 참 쉽습니다. 요 밑에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가지 잘라주고 하나만 올리면 딱 분재가 되죠. 요것도 그렇게 했으니까 요것도 4년 된 아이 요거는 켈리 아젤리아입니다. 4,000원. 너무 예쁘죠? 야, 이 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. 요거는 두 개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이거 보세요. 두나무죠? 합식으로 심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지? 합식으로 심어도 예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고 요거는 선녀불꽃, 선녀불꽃 4,000원짜리. 이것도 참 이쁘지. 이거는 이제 포트가 작아도 금방금방 큽니다. 꽃이. 아, 이것도 굉장하죠. 이것도 이제 노지 울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키워봐야 알겠어요. 선녀불꽃. 이것도 흙이 좋아서 그냥 연탄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흙이 다 좋네요. 이렇고 요거 이쁘지. 청양 너무 예쁜데요. 하얀색이 엄마야 세상에 하얀색이 이거 보세요. 정말 예쁘죠. 요것도 포트가 흙이 너무 좋아서 참 마음에 드네요. 이거는 봅시다. 외목대로 쫙 올리면 참 좋겠어요. 이렇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분재식으로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. 이제 우리 분재식으로 요렇게 키워주면 너무 예쁘겠습니다. 요거는 아이고 너무 즐겁습니다. 금황 4,000원짜리 금황입니다. 와 이거는 꽃이 아직 꽃이 안 왔는데 꽃봉오리만 요렇게 갖고 있습니다. 예쁘겠죠? 이 끝에 보세요. 이꽃 끝에 요렇게 꽃이 저 요런 식으로 끝에가 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. 어머야 정말 이쁘겠네요. 정말 이쁘겠습니다. 이거는 은하철쭉 4,000원짜리. 야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. 요거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, 꽃이? 이런 거는 참잘 돼서 편안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까다롭지가 않아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무늬. 가쪽으로는 이렇게 무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매력 있네요. 이거 정말 매력 있네요. 야, 4,000원짜리고 다 요거. 요거는 5,000원이네, 요거는.
장미 철쭉. 철쭉, 이거는 5,000원입니다. 이거 좀 보세요. 와, 꽃이 완전 장미입니다, 정말. 너무 이쁘지? 이렇게 7포트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색깔별로 너무너무 이쁘지? 아, 너무 이쁩니다. 노지 월동이 되니까, 남부는 노지 월동이 됩니다. 아, 예쁘죠. 그 다음에 요거는, 이거는 이제, 여기 보면, 색상이 이렇습니다. 아젤리아 레드폴드. 12,000짜리. 야, 예쁘지? 이꽃 색이, 요렇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이런 꽃이 없으면 정말 후회합니다. 이런 건 정말 키워야 됩니다. 꽃이 오래 가고, 제 아질리아 키워보니까 꽃이 너무 오래 가고 화려하고 이쁘고,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게 아질리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꼭 키워야 됩니다. 이런 꽃은 정말 없으면 후회하는 꽃입니다. 이거 좀 너무 이쁘죠? 이거 보세요. 무난한 꽃들만 이렇게, 아휴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, 요거, 솔채. 솔채, 솔채. 12,000원. 포트가 큽니다, 이렇게. 솔채를 제가 많이, 정말 이쁘게 많이 키웠죠. 그때 한 가닥 키웠는데, 분갈이를 안 해줘갖고. 떠나갔죠. 분갈이를 안 해줘서 떠나갔는데, 우리 솔채가 여기서 이렇게 노지 월동하고 이렇게 새파랗게 있는 거좀 보세요. 자연으로 씨가 발아돼서 이렇게 땅에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화분에서 키우면 꼭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. 분갈이 안 하면 떠나갑니다. 분갈이를 해야 돼요. 제가 그렇게 분갈이를 안 해서 떠나보냈어요. 이것 좀 보세요. 요거는 루비 솔채. 16,000원짜리 루비 솔채입니다. 이렇게 두 포트를 요렇게 했습니다. 이것도 없으면 후회합니다. 꽃이 오랫동안 피어주고 너무너무 월동이 잘 되고 땅에 심어주면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되죠. 정말 이꽃 없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. 아네모네 꽃이 요렇게 세 포트, 요렇게 세 포트를 주문을 했습니다. 이거 분홍색, 이건 보라색, 이거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. 요렇게 하나에 4,000원씩, 하나에 4,000원씩 이렇게 세 포트를. 아,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. 후회합니다. 이것도 정말 예쁘죠. 설사 오래 키우고 떠나보내더라도 정말 바람꽃은 정말 이쁩니다. 바람꽃은 정말 이쁩니다. 한 포트만 해도 여기 여러 꽃이 나옵니다.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많이 나오죠. 세 개가 이렇게 보이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 그레이서 보라, 이거는 분홍색. 이렇게 이거는 40% 세일을 했습니다. 그레이서 캄파 분홍인데 한개 7,000원, 두개 10,000원. 40% 세일했습니다. 너무 예쁘지요? 굉장히 색깔도 좀 요렇게, 이거는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. 화면보다 실제로가 더 색상이 곱습니다. 굉장히 이렇게 너무 예뻐요. 이렇게 4포트 정도 그 합식해서 심어주면은 너무너무 예쁘겠네요. 조금 큰 화분에 제가 또 보고 나니까 이게 한 4포트 심어주면은 너무너무 이쁘겠습니다. 아, 주문하는 김에 한 2포트 주문할 긴데 그랬어요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종 보세요. 종 같아요. 이게 꽃이. 이렇게. 너무 이쁩니다. 딱 4포트 하면은 풍성하니 굉장히 예쁘겠네요. 예쁘지요? 실제 보면은 꽃이 더 예쁩니다. 화면상보다. 아유,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. 40%또 세일하니까, 그죠? 두개 10,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?
이렇게 하나 했을 땐 7,000원입니다. 두개 했을 때 10,000원입니다. 아유, 예쁩니다. 요거는 상토입니다. 상토라서 분갈이 해야 되고, 이거 이렇게 분갈이 해야 됩니다. 이거는 상토입니다. 아유, 세상에. 그래서 캄파들이 대부분 보면 캄파들도 참 예뻐요. 이것도 꽃을 이렇게 쉼없이 오랫동안 피워줍니다. 너무 예쁘지? 오늘 주문한 꽃들은 정말 없으면 후회하는 꽃들, 이런 꽃들만 이렇게 골라서 주문을 했습니다. 솔채 정말 예쁜 꽃이죠? 이것도 향기가 좋아요. 향기가 솔채 참 향기 좋습니다. 요거는 향기가 안 나요. 향기가 안 나는데, 이런 아이들은 향기가 아직 안 나요. 이것들도 아젤리아 큰 포트에 월동하고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젤리아입니다. 풀분해. 굉장히 월동 잘하고 꽃을 무진장하게 피웁니다. 이게 꽃이 피면은 잎이 하나도 안 보이죠. 잎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 월동 잘하고 있는 거 보세요. 이거 꽃은 내 친구님께서 주셨는데 굉장히 예쁜 색입니다. 깨순입니다. 깨순이 이렇게 너무 크게 대품으로 이렇게 도시 활동 잘하고 있죠. 꽃을 엄청나게 피우는 아이입니다. 잎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아이입니다. 꽃이 피면은 이게 아젤리아입니다. 이렇게 남부에서는 아젤리아가 도시 활동을 굉장히 잘합니다. 아유, 이 꽃이 정말 이쁘고 이렇게 정말 이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을 꼭 없으면 후회할 꽃들만 이렇게 골라서 주문을 왕창 했습니다. 여러분, 주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